당장 KBS 문제, 그 문제로 좀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새정치연합은 그럼 바뀔 것 같아요? 다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서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망해버렸으면은 뭐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왕창 망할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새누리당이 망했어야 되는데. 반대 항상 보면 상대방의 실패를 먹고 사는 건 그거. 자리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이제 좀 가시죠. 예.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울 박원순, 경기 김진표, 남경필 점자. 2014 지방선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5-5, 7군데는 경합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누리당도 새정치 민주연합도 웃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9. 어느 한쪽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여당을 짓눌렀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도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대부분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그런 사건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현 정부 당국자들이 많은 책임을 받다 보니까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 노골적인 박근혜 마케팅으로 맞섰습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야당은 박근혜 버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구하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경합 지역일수록 읍소형 전략은 먹혀들었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무슨 죄 있어? 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대? 나 그게 참 이상하더라. 대통령이 뭐 죄 있는데 사고를 하랬어? 왜 뭐 수행영향을 걸었어? 왜 대통령 걸고 넘어져? 그 결과 여와 야는 경합 지역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인천을 빼앗아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설된 세종시를 가져오는 등 충청권을 석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선방했고 야당으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에 치러졌던 세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도 면목이 없게 된 건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 측이 10-6으로 압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탄핵 여풍 덕분이긴 하지만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첫 선거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선 집권 초기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전만큼 살리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앞선 세 차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주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 또래 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아팠고 아무래도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런 민심이 두드러지게 반영됐습니다. 보수 후보의 난립을 감안하더라도 전국적인 진보 교육감의 압승은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례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결과만큼은 여야 모두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쇄신 이런 것이 있어야 더 이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그 일련의 그 쇄신 작업은 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사이익으로 신승을 거두는데 이제 머물렀던 건데, 그거는 결국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투표로 맞춰준 절묘한 균형이 현 상태의 유지는 아닐 거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최성호입니다. 예, 드디어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라는 이 엄청난 사태 이후에 있었던 전국단위 지방선거. 과연 이 선거 결과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말을 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네. 우리 김종배 정치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가 과연 어디가 이긴 거냐, 어디가 진 거냐, 보통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중간평가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여당이든 간에 중간평가에서 이렇게 이긴다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당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여당 그리고 정부가 정확히 읽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다른 게 야당의 패배고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다. 아,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었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사실은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무승부라고 봐야 됩니다. 9-8로 나왔지만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보통 수도권 세 곳을 잡는데 서울시장은 야권이 이겼지만 나머지 경기하고 인천에서는 야권이 졌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무승부 아닙니까? 근데 무승부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것이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다. 그리고 야당이 패배라고 보는 것은 야당 이 환경을 놓고 볼 때 야당이 사실 지기가 힘든 선거였는데 무승부로 갔다면 그것은 야당의 손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야당의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에 이번 결과를 보면은 그 2010년 지방선거 결과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보면은 2012년 한 해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꾸었던 보다 거기다가 더 이루었던 그런 것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는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승리라고 볼 것도 없고 다만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졌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더 졌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무승부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내용상의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하면 새누리당은 한 석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야권이 승리를 했죠. 경기지사 김문수 이제 그 지사만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본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박근혜 합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더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부산 선거 같은 경우도 거의 질 뻔하던 걸 네. 막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진 뭐 또 이게 당 지도부들이 다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회시킨 그런 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가 선거한 거냐, 새누리당이 선거한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한 거냐, 반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한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판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는 선거를 보면서 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변변한 정책 이슈 하나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부각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후보 대 후보의 그 경쟁 구도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예가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인데, 기억나시면 혹시 정책 있으세요? 공약? 정몽준 후보에? 없어요. 네거티브 공세한 거 말고는 없어요. 농약 급식. 아, 그거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잘못했어요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아주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면서 경쟁이 된 게 없어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로지 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좀 약간 속돼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판 거 외에는 없으니까 새누리당은 빼고 박근혜 대통령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이 어느 만큼 표심을 움직였느냐, 뭐 분명히 움직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 선거 결과를 볼 때 굉장히 근대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죠. 분명히 좀 어떤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말씀하신 대로 큰 어떻게 선거의 어떤 주제, 테마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고, 네. 세월호 참사에 그 편승하려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보수층,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에서는 저런 게 좀 지나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역풍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한 며칠 더 늦게 했으면은 아마 보다 여당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간이 조금만 더 갔다면은 사실 선거 막판에 이렇게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이 따라왔죠.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있었다면 어떤 일이 더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터닝포인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하던 날, 그 눈물 한 방울. 그렇죠. 저는 그게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락 추세가 멈췄어요. 하락 추세가 멈추고 그 얼마 뒤부터 새누리당이 어떤 캠페인으로 들고 나오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박근혜를 지켜달라. 이 선거, 오로지 이 선거 캠페인 하나로 모든 것을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쭉 치고 올라가거나 이미 앞서고 있던 새정치연합 후보 같은 경우는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아니라 박빙의 구도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일편단심,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다가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지지층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를 하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탈을 했던, 일시 이탈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거였죠.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이 아주 간단했던 거예요. 어차피 40%의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관통했던 게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 부분에서 다시 되돌려왔다.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돌아올 명분을 주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도 드러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진영의 경계를 넘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넘어온 게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서 이탈을 했지만 서성이고 있었던 중간지대에서.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들을 당긴 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로 다시 당겨가는. 이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야 새누리당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변변한 정책 공약 하나 안 내놓고 저희 살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켜주세요, 이걸로 선거를 치르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너무하긴 했죠. 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맞는 지적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먹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면은 좀 영남에 좀 줬다고 봅니다. 그 대구 부산 같은데 뭐 심지어 한동안은 뭐 대구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좀 과장된 거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잡아줬는데,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 선거였는데 그 남경필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선거운동 굉장히 잘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세를 낮추고 그 여권에 서 있었던
과는 차별화된 그런 선거운동을 차분하게 했고 공약이나 선거운동의 그 패턴 같은 것은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 지역 개발 공약은 김진표 후보가 막 쏟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남경필 후보가 저는 선방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남경필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던 그 새누리당의 참패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했죠. 사실 경기도가 결과가 사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경기도가 이제 남경필 후보가 이김으로써 전체적인 구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경기도를 졌다 이렇게 됐으면 아마 야권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주목해서 봤을 때 또 인천인데요. 네. 인천의 어떤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중의 어떤 그 핸디캡을 안고 선거 전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중의 핸디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최고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은 곳이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 근데 바로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직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정복 후보가 과연 인천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 사실은 상식적인 질문이죠.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지사 선거의 표차보다 더 퍼센트로 보면은 더 높게 이겼어요. 송영길 그 현 시장을 이렇게 본다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정복 후보의 승리를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사실은 그럼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캐릭터나 개인적인 강점에서 찾을 거냐? 유정복 후보는 지역구가 김포였던 분이에요. 인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굴러온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유정복 후보에게 호감을 보일 여지도 별로 없는 이건 박근혜 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바도 많지만은 유정복 그 인천시장 당선자도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 마찬가지로. 이른바 친박이지만은 좀 조용하고 좀 연성이고 네. 좀 겸손한 이런 자세가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유권자한테 오히려 좀 먹혔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물론 대통령의 좀 60세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좀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겠지만은 뭐 선거 캠페인에서 유정복 후보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정몽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공약도 많이 냈어요. 그 전형적인 그 이제 개발 공약을 뭐, 쏟아낸 것도 좀 저는 좀 저렇게 잘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고. 용산요?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네. 전형적인 개발 공약을 냈고 그 다음에 뭐 김항식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도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같은 거 그렇게 했고 본선선은 너무 좀 지나쳐서 제가 선거 관전할 때 보면은 그 막판에 그런 게 많이 심하게 하는 후보 측은 뭔가 좀 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패배하는 선거에서 흔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정몽준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참 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또 그리고 그것이 저는 어제 막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했던 게 당락 여부를 떠나서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할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마 새누리당 계열에서 가장 최악의 선거가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을 겁니다. 네. 그때 나경원 후보가 나왔다가 박원순 후보 붙어서 졌죠. 그랬죠. 근데 그때 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때가 최악의 선거였냐면 세 개 악재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반엠비 정서가 거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어떤 또 그림자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였고 세 번째는 안철수 바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46.2%의 득표를 네. 기록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득표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 정몽준 후보의 득표를 보면 4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선거보다도 못한 득표율이 나왔다. 물론 그 이유를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선거 캠페인을 꼽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 그 아들이 이 국민 미개 발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치명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정몽준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박원순 후보의 부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네거티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속담에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이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몽준 후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정몽준 후보의 아들이 계속 유권자들 뇌리 속에서 리마인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 무덤을 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그런 점에서 정몽준 후보는 아주 큰 패착을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득표율로 낙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어요. 더 부드러운 캠페인을 했으면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뒷심이 그렇죠. 발휘할 때 좀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정책이나 이런 걸로 갔다면 물론 뭐 다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가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실패는 워낙 정몽준 후보 개인의 실패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좀 무관하게 예. 치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 측에서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 선거 같은 것도 완전히 그 뭐 참패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회복을 했다는 것인데 서울은 뭐 회복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가장 그 기대를 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여당이 여당 자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이긴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그 지난번에 그 뭐 내각과 천마에 대한 질타가 사회 여론의 지탄이 많고 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막 이런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는 좀 변화를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 시점을 좀 기다렸던 것이고 다만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앞두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그 총리 지명인데 그게 오히려 뭐 호재가 아니라 큰 악재가 될 뻔했죠. 닷새 만에 수습을 빨리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더 지연됐으면 아마 선거가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도 좀 뭔가 좀 국정의 방식에 좀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뭐라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연히 이제 예, 바꾸시는 현재, 걸까요? 근데 현재 뭐 그렇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뭐 여당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고 하니까 좀 그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늦은 면도 많이 있죠. 그 과거 같은 거 보면은 중대한 실수란 강요는 과거 정권에서는 뭐 금방금방 문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스타일이 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금방금방 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질 뻔한 선거를 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에서 여당으로서 이제 충분히 행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게 개선되겠는가? 선거를 대통령한테 엎혀가지고 지금 이긴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한테 엎어서 승리했다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2012년에서 굉장히 까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상태로 총선 가게 되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2010년에다가 2011년 동안에 더 보탰기 때문에 총선 대선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 상태가 지금 지방선거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신호까지는 못 돼도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저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2012년 대선에 비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렇죠. 못한 거죠? 2012년 총선 대선에 비해서는 뭐 확연히 좀 떨어진 거죠. 저희들도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획득한 표들을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놓고 계속해서 계산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쪽이 많이 얻었더라고요. 많이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정당 득표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율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제 광역 비례 득표율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새누리당이 52%인가 그래요. 새정치민주연합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당에 대한 선택과 후보에 대한 선택이 완전히 갈린 선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당의 기반, 그다음에 대통령의 기반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아까 이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훈이 아닐 거고 이번 선거를 보면 저는 이번 선거가 참으로 고약한 선거라고 보는 게 어떤 점에서 고약한 선거냐면 메시지가 간명하게 상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선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너무 많이 남긴 선거다, 이번 선거가. 저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냐면, 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안긴 선거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광역비례를 기준으로 한 어떤 정당 득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본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그러니까 그 흔들렸던 권력 기반, 내지 흔들렸던 자신감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계기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그 청와대가 어느 정도로까지 국정기조를 바꿀 것인가. 이 당장 오늘 그 청와대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국가기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아, 예. 선거 결과 갖고. 그러니까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마디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저는 국정기조가 그 이 선회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와 그 총리를 누구를 앉히느냐,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기춘 실장의 거취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거 결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거취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이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원래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에서 초기 난맥상이 벌어졌어요. 네. 정권에서. 그래서 너무나 빨리 허태열 비서실장을 날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콜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 역할을 보면은 일종의 구원투수의 어떤 성격을 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자신감으로 귀결이 된다면 구원투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꼭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오히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가 국정기조의 변화 여부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오히려 그 국정기조의 뭐 전반 뭐 비정상의 정상화니 뭐 국가 기준이 하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글쎄, 그 대통령의 자꾸만 뭐 힘이 빠져야 된다고 두 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좀 문제고. 예. 자간에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좀 너무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좀 말하자면 좀 일방적이다 하는 것이 좀 문제를 지적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변화는 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제는 구원투수가 너무 오래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구원투수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여당에서 반란까지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뭐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는 뭐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하고 오히려 그 후에 이제 어떤 비서실장과 어떤 총리, 그 다음에 청와대와 내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무슨 뭐 만기 칠남이니 깨알 리더십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사실은 그런 행태를 보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범하자마자 조각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일정하게 조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니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천명을 했고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그리고 두 달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단임제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멘트가 뭐였냐면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이명박 정권 때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명박 정권의 기조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짜놓은 계획표 그리고 계획표에 따른 타임 스케줄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욕망과 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 기간을 까먹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뭐 730 재보선 있고 하지만 큰 선거가 총선 때까지는 없다.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 이것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작용을 해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정기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화합을 가져가고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소통을 중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버리는 이런 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나 퍼스널리티 문제도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들이 거의 필연에 가까울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관성이라는 관성의 법칙 때문이기도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제가 좀 반론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2006년 그 지방선거 후에 노무현 정권이 그 말기 현상, 그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 후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말기 현상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과거에 2006년 10년보다 이 정권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그러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바뀔 여지가 더 없을 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을 억제하는 요소도 난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국회 의석이 다수당이 아주 근소한 다수당이 돼 있고 심지어 이번 재보선에서 몇 석을 또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이 이제는 좀 지난 1년 반의 국정기조와는 다른 국정기조 물론 목표가 바꿔라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과정이 좀 바뀌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혹은 이제 좀 변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뭐 그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당장 이렇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KBS. 네네. 이사회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사회에서 과연 기란영 사장에 대해서 KBS 이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뭐 참고할 만한 점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청와대나 뭐 여당이나 그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아,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네, 내용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아, 내용적으로도요? 뭐 내용적으로도 형식이나 내용이나 사실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나 이제 MBC하고 KBS는 저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MBC는 뭐 독립적인 법인이고 정부 소유가 아니지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좀 뭐 기대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KBS나 같은 문제가 이 전 정권에서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제는 좀 전 정권에서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만 앞으로 남은 임기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또 보다 높은 기반을 넓혀서 좀 순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만약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간다면 저는 박근혜 정권한테 박수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환영 사장 문제는 길환영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며칠 전에 KBS 새 노조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 상대가 길환영 사장만이 아니라 이정현 홍보수석 앤드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게 뭐냐면 길환영 사장을 길환영 사장의 문제하고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환영 사장의 문제를 지금 노조나 그 KBS 구성원들이 주장하고 폭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로 그건 당연히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문제가 독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트로 얽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거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 간에 결국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 이 언론에 대한 이제 정부의 어떤 태도, 접근 방식 이 부분이 과거 그 MB 정부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어간다면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 국정 운영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과거처럼 뭐 방송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뭐 압력을 가한다든가 어떠든 간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6개월, 1년은 갈지 모르지만은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그 정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충격을 줬던 부분이 안전에 대한 뭐 새로운 인식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느낄 때는 언론인으로서 이제 언론에 대한 특히 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은 과거에도 물론 뭐 들어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같은 접근을 하는 게 직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대통령의 국정 부담에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모든 문제를 좀 바른 방향으로 좀 근데 참 해결한다 그럴까요? 정권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권의 관성이 국정 홍보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찌 보면 그것을 개입, 간섭, 외압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홍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답변이 뭐였습니까? 협조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협조 요청. 그러니까 그런 발언의 배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부당한 개입이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홍보를 위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까지 왜 문제 삼냐. 오히려 니네들이 좀 뭔가 좀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고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안 바뀌는 한 공영방송의 문제가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느 정권도 방송을 그러니까 선에서 놓지는 않는다. 뭐 이런 단순 논리를 떠나서 저는 정홍원 총리의 그 국회 본회의 답변에 아주 짧은 그 한마디에 참으로 복잡 다단한 문제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었던 발언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소나기에서 놓고 국민의 품으로 과연 돌려보낼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미디어가 창의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미디어가 창의되어버린 상태고 그 미디어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누가 말해도 공영방송입니다. 이것을 과연 노을이 하겠는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놓아야 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너무나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 물음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못하겠다는 것이 좀 그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 이상돈 교수님께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반대로 그러면 그 야권 지금 이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이 야권 야권은 그러면 선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권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 뭐 이렇게 질밀면한 게 보인 것 같더라도 야당은 선거만 오면은 또 재정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 안철수 요소 때문에 그게 그냥 엄청난 혼란을 갖다가 야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권 사람들 만날 때 사석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썼어요. 이번에 좀 어려울 뻔했는데 누구 덕분에 쉽게 할 뻔했다. 그랬는데 그 제일 즐거웠던 것이 뭐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광역 후보를 다 내겠다고 이거 선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 그대로 됐다면 그럼 뭐 네. 끝난 거 보나마나 하죠. 뭐 끝난 거고 그랬는데 또 합당하니까 좀 긴장했는데 합당하면서 똥망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마음 놓고 뭐 그래서 사실은 아 좀 여권에서는 그런 반사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좀 긴장하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여권에서 보는 말하자면은 그 야당의 문제. 이제는 그 문제가 대충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해소가 될까요?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게 한번 아주 그 짧게 복기를 하면 지방선거 그 도입 국면에서 무공천 논란을 가지고 엄청나게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죠. 세월호 참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미달했으니까 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그 투표일이 있기 이틀 전에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두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현상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일이 있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팽목항에다가 실종자 가족 지원소 텐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거의 뒷북이었어요. 거의 뒷북. 두 번째, 투표일이 있기 이틀 전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어떤 식으로 그 말을 했냐면 이 분노를 그러니까 투표로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엉망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유탄이 자기들한테 튀는 것을 너무나 겁을 냈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복지부동으로도 모자랐고 납지부동이라고 땅바닥에 완전 철썩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거기에 가서 정치적으로 사진 찍고 이러라는 게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해결해주고 창구가 되는 게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한다면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까? 당국하고. 그러면 중간에 나서서 다리 역할이라도 하고 고충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 게 정치 역할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맨 막판에 가서 지원소 텐트라고 하는 게 그때가 설 게 아니라 그 초기부터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정치를 해들어가는 모습. 이걸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누구의 책임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식을 이쪽으로 다시 환류시키는데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건데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선거 의제, 정치 의제로 삼는 것을 극력거려버렸어요. 극력 꺼려버리다 보니까 세월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국민의 뇌리 속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정하게 분노의 투표로 할 용의가 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프레임을 짜지를 않아버렸습니다. 안 하고 진공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프레임으로 나온 겁니다. 그 진공 상태를 끼어들어가 산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마당을 다 내줘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야당의 패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떤 그 광역단체장의 의석수, 그러니까 자릿수 이런 것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약간 과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그래도 안철수 그 신당하고 저기 민주당하고 이렇게 통합을 한 건 어쨌든 좀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통합에 박수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공천 분란으로 이미 거기서 깎여 들어갔어요. 그 단적인 예가 광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고약한 선거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할 여지를 너무 많이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표예요. 대표면 선거 국면에서
전국을 다 돌면서 관리하고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은 전국을 훑다가 선거 막판에 오면 마지막 귀착점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네. 선거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는 수도권에 거의 올인을 때리죠. 왜? 네. 마지막 승부처고 최고의 네. 격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안 그랬어요. 야당으로서는 그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리더십 상태가 조금 더 지연되게 좀 더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더 가게 생겼어요.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깨끗한 패배도 아니고 깨끗한 승리도 아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정치가 뭐 맨날 그런 거지 이렇게 한쪽이 100% 이기고 100% 진 경우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복잡한 게 뭐냐면 그 이제 730 재보선에서 공천이 또 있게 되는데 공천이 또 있게 되는데 뭐냐면 그 여기서 꼭 개파 구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히려 이 지방선거 이후에 개파 구도가 더 강화가 돼서 개파 간에 만약에 공천 분란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로 야당 성향을 띠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뭐냐.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정당으로는 그리고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가 나사가 풀린 듯한 리더십이 고착화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지지고 볶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야권 성향을 띠고 있는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그래서 뭐 재보선에서 기권을 해버린다든지 이래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의도적으로 투표장에 안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야당을 찍었더라면 이번 결과도 많이 바뀌었으라고 보죠. 그 점에서 현 야당의 그 리더십에는 뭐 분명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나면은 뭐 새누리당도 그 비슷한 리더십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리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늘 말하는 오합지졸형 리더십이 그 통상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또 지금 정치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제왕적 리더십의 마지막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자,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민주적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구현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게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찌 본다면 새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보다 먼저 제왕적 리더십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아노미, 과도적 아노미 현상이라고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오래 가고 있고 해결의 기미와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데 야권 성향의 국민들의 깝깝증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꽉 체한 듯한 느낌. 가슴에 뭔가 꽉 채워야 했는데 이걸 뻥 뚫어줘야 되는데 활명수든 뭐든 해가지고 이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두 대표 한테 하실 네. 이야기 있으시면 뭐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두 대표한테요? 네, 네. 저는 이거는 그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 해봤자 별로 아마 먹힐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내용상으로는 야당의 패배라고 저는 평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전인수를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고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권에서는 이미 이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이제 이런 게 적응을 하는데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체제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12년 그 총선은 이제는 대통령의 힘은 그때는 정말로 더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적지 않겠습니까? 아, 2016년? 2016년이죠. 예, 예,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그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이 그때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정당이 거쳐가야 할 과정을 현재 야권이 좀 먼저 겪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좀 넓은 힘의 여권이 이제 국정의 어떤 패턴, 국정의 방식을 좀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두고 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 지방선거의 의미를 네. 이제 우리 이상동 교수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 건지 앞으로 국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야권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지난 1년 몇 달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이끄는 정부의 국정 어떤 일반적인 방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다음번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물론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할 일이죠.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한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좋아요. 한 것에 비해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약간 불로소득의 성격도 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받은 만큼 토해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저는 거기서 지금 야당의 문제는 무슨 노선, 색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야당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 무기력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박근혜 정부와 또 이 견제할 책임이 있는 야권이 교훈을 잘 새겨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잘 좀 새기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남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끝난 것이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